안녕하세요. 보드코리아와 함께하게 된 이광기 취미 라이더입니다. 자, 올해는 롬 바인딩을 선택했고요. 자, 지금 처음 받은 이 롬 바인딩을 개봉해 보겠습니다. 제가 올해 선택한 롬의 카타나 바인딩. 일단 카타나 바인딩의 하이백은 튼튼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말랑말랑하지도 않고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은 튼튼한 바인딩입니다. 베이스 플레이트 고무가 짱짱하며 또 말랑말랑해서 보드에 충격을 주는 일도 없을 것 같고요. 바인딩과 부츠를 연결해주는 이 부분이 튼튼합니다. 조여주는 힘도 강력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나 바인딩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아주 큰 장점이죠. 스키장에서 갑자기 바인딩 사이즈를 조절하고 싶을 때 드라이버가 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 초록 색깔 이 부분은 충격 흡수가 아주 잘 되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강한 충격에도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. 그런 장점이 있는 바인딩을 선택하였습니다. 자, 보이시나요? 여기 발바닥 모양 각도가 대각선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스노우보드를 탈 때 다리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무릎의 충격 이런 부분을 좀 억제시켜주기 위해서 발의 각도가 약간 기울어지게 만들어주는 모양으로 만든 바인딩입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연도에 쓸 롬의 카타나 바인딩을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. 이번 시즌 롬의 카타나 바인딩과 함께하게 됐는데 매우 기대가 되고 처음 접해보는 바인딩이라 많이 매우 떨리고 기대가 됩니다. 올 시즌 재밌게 보낼 수 있는 바인딩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.